태권이 DA 24, DA 마지막입니다. 이제 2레벨로 올라갈 거고요. 오케이, 축하드립니다. 빰빠밤 빠밤 빰빠밤 빠밤 빰. Congratulations. 끝. 뭐 어떤 거 배웠어요? 계절 볼 계절에 따른 날씨. 그랬습니까? 그래서 How's the weather in spring? How's the weather in spring? How's the weather in spring? 자, 그래서 how's the weather in spring이 왜 이런 뜻인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house는 뭐의 줄임말? How is the weather였다 원래는. 그러니까 자, 그래서 how의 뜻은 how의 뜻은 전에 한번 만나본 적 있는데요. 어떤 이란 뜻도 있고 어찌란 뜻도 있습니다. 뭐 어찌는 어떻게 하고 같은 뜻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뜻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ow의 뜻은 여기서 어떤이고요. 그 다음에 the weather의 뜻은 그 날씨고요. 얘는 뭐 비동사죠. 비동사의 뜻은 이다와 있다. 묻지 않는 말에서는 이렇고요. 묻는 말에서는 물론 이니가 될 거고 있니로 바뀌겠죠. 지금 묻는 말이죠. The weather는 그 날씨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것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그것이 영어로 뭐였죠? 그래서 이거 how is it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How is it? 그거 어때? How is it? 근데 그거가 날씨를 묻는 거니까 it을 지우고 그 자리에다가 the weather를 집어넣은 거야. 너는 어떻니? 라고 하고 싶으면 너 어떻게 지내니? 네가 어떤지 물어볼 때 how are you니까 날씨가 어떤지 물어볼 때는 how is the weather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spring의 뜻은 봄인데 in spring 하면 무슨 뜻이 되는 거냐? 오케이. 그래서 무엇이었는데 예 붙이니까 언제로 바뀌었어요? 무엇 봄 언제 봄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봄이 어떤지 묻는 거예요? 날씨가 어떤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런 거안 붙이는 거고요. 얘는 언제의 날씨를 묻는 거야? 언제의 날씨? 그래서 언제 하려니까 그냥 무엇이란 뜻의 스프링에다가 언제 하려니까 앞에다 뭐 붙여줬다? 얘를 보고 나중에 앞제비씨 전치사라고 배울 거예요. 앞에 놓는 말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봄 날씨 어때? 봄 날씨 어때요? 이렇지 뭐. It's warm. It's warm. 그래서 it는 뭐의 줄임말이고 it is의 줄임말이고 그럼 원래대로 하면 it is warm이고 it은 그것이란 뜻인데 뭐 대신 왔어요? 뭐를 안 만길어봤자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한 거예요. The weather. 원래대로 하면 뭐였다? The weather is warm. 날씨가 따뜻하다라고 한 건데, 날씨란 weather 너무 길다, 그치? 그래서 그 날씨 다시 말해 안 만길어봤자 그것이라고 해도 되겠지.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간단하게 하면 편할 테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arm의 뜻은 warm의 뜻은 따뜻하다야 따뜻하니야. 따뜻하니면 그렇다면 얘가 무슨 시고? 어떤 시죠? 또그 얘기 하겠죠. 어떤 시 앞에 뭐 붙이면 합쳐서 뭐가 된다? 어떻다가 되니까 따뜻하다가 되는 거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나머지는 계속 똑같아요. 그래서 How is the weather in fall? In fall은 무엇이야? 언제야? 언제 가을에 날씨가 그것이 어떻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을 날씨는 어때요? 그래서 이래죠. It's cold. It's cool in fall 해도 되겠네. It's cool in fall 하면 서늘하다. 언제 가을에 얘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언제가 됐어. 얘가 없으면 무엇 가을.
근데 in이 붙으니까 언제 in fall 됐습니까? 그러면 cool의 뜻은 시원하다야 시원하니야 시원하니 어떤 계속 어떤 시네 아까 전에 how의 뜻이 뭐라고요? 어떤 또는 어찌 어떻게 여기 이 뜻이니까 how라고 물었는데 어떻냐고 물었으니까 어떤 시로 대답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How's the weather in summer? How is the weather in summer? How's the weather in summer? How's the weather in summer? 라고 물어봤더니 It's hot 이러죠. It's hot.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비가 내리면 비가 내린다고요? 만약에 비가 내린다면 It's rain 하면 하다시나 이름시이기 때문에 어떤 시는 rainy의 뜻은 어떤 화창하면 화창? 화창하고 맑으면 It's 다 까먹었죠 또 뭐? It's sunny. 구름 꼈으면. Cloudy. It's cloudy. 어, 이거 전부 Y 붙여있는 거 좋아하네. 얘 Y 없으면 구름이야. Cloud. Cloud. 무엇 구름? 어떤 구름 낀? 무엇이야 이거? Sun. Sun 뭐야? Sun. Sun. Sun 뭐야? 해. 그렇죠. 해. 태양이죠. 무엇? 태양. 어떤? 화창한. Rain 무엇 비 어떤 비 내리는 Rain은 비죠 비 내리다라는 뜻도 있고 오케이 쓰기 시험 겨울 날씨 어때? 라고 묻고 싶으면 How's the weather in winter? How's the weather in winter? 했더니 대답은 뭐가 가능해? It's cold in winter. 오케이 쓰기 퍼펙트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내일부터는 복하겠네요. 오케이 다음 청룡 준비됐어? 아직 안 됐다. 다음 사람 오세요.